대한민국은 본래 주변 4개국에만 관심을 가지고 외교를 펼쳐나갔습니다. 북한, 미국, 일본, 중국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 4개국 중심 외교가 점차 아시아 전체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1일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포괄적 지역 전략 추진과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명확한 지향, 아세안 중시 기조와의 안보 협력 및 전략적 공조 강화였죠. 일단 너무 단어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쉽게 가보자고요. 일단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뜻이 숨어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의 지역 협력의 지리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의 외교가 확대되고 그 확대의 범위는 동남아시아에만 국한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에 접한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동남아 시장만 노리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고 또 인도네시아 같이 뒤통수를 치는 나라가 가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협력 분야가 경제통상 중심이 아니라 해양안보, 영내 지역질서 재편 등 안보 및 전략적 분야에서도 한국의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해졌으니 그만큼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이라고 평가받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한국의 관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대외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제서야 발표를 한 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모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도 너무 늦기 전에 관여 확대 정책을 펼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국이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편가치에 기반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전의 근간을 제공했던 국제질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전략환경의 급격한 변화, 제조업 공급망의 불안정성 심화, 자유무역제 도의 규범의 약화 등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긴밀한 경제적 연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규칙 기반 질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구축, 강화되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는 것이 한국에게는 국익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같이 손을 잡고 중국의 이러한 도전을 맞서겠다는 것이죠. 또 한국의 위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도 이 발표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시장 경제 및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정체성과 국익에 부합하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 구축을 노력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미중 간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국익, 가치 및 정체성을 바탕으로 외교를 한다는 뜻이에요. 친미, 친서방 외교를 타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 우방국들과 연대 협력을 강화할 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예로 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인도태평양 지역 여개 우방국과의 공조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 기반 질서 강화를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 아세안과의 협력도 한층 심화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한국이 이제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국력에 비해 다소 활약을 못해주는 모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지역적 역할, 국제적 책임 및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한 거예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죠.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아세안은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아세안 연대 구상을 새롭게 발표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어 윤석열 정부도 친남방 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여기에 더 나아가 안보와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전임 정부보다 더 강력한 아세안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히기로 했는데요. 기존의 한국 아세안 협력 기금의 2배 증액 및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추진 의지 등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이 아세안을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동안 우리의 대아세안 정책에서 결여되었던 안보 및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세안을 발판 삼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죠. 한국의 독자적 대외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발표는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포괄적 지역 전략의 밑그림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나 신냉전 시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중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이번에 그걸 완전히 끝낸 듯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친서방 노선을 타며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방국들과 함께 한국의 중국 포위망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죠. 물론 중국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중국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최대의 전략적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친서방, 친미 노선을 타버렸으니 향후 중국의 반발과 외교적 압박이 예상이 되고 한중관계의 악화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대처해야겠죠.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국과 부딪혀야 합니다.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도 과감하게 개입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상당한 도전 과제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이 신냉전을 이기면 향후 100년, 200년은 태평성대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신냉전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노선을 잡았으니 우리나라가 이 신냉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한국의 인도태평양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